눈으로 보는 스마트한 세상, 헬로우 스마트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폰에서의 소셜 앱과 교육, 관리 툴 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아이폰의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관리 툴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모든 활동이나 교류를 포함하는 단어에 수식어처럼 소셜이라는 말이 붙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건 역시 소셜 네트워크 혹은 소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최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를 살펴볼까요?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으로는 트위터의 공식 앱인 트위터와 트윗버드, 트윗코리아, 트윗데크, 트윗테리픽 등이 있습니다. 먼저 트위터는 트위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 앱으로 멘션은 물론 다이렉트 메시지까지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인기 주제를 골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윗버드는 트위터 외에 페이스북과 같은 다른 SNS 서비스 등을 연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고 손쉽게 글을 쓰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은 아이폰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앱입니다. 트위터 코리아는 한글 트위터인 트위터 코리아에서 배포하고 있는 앱으로 한글 검색, 긴 글 보기, 번역 등 편리한 기능 등이 제공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트윗데크는 리스트와 칼럼을 많이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평이 좋은데요. 기본적인 글 작성이나 리트윗 등의 기능은 물론 트위터 계정을 연계 등록해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앱입니다. 마지막으로 트윗테리픽은 리플라이 메시지나 다이렉트 메시지, 즐겨찾기한 메시지 등을 따로 볼 수 있고 또 쉽게 글을 쓰거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못지않게 국내 유저들도 많이 사용하는 SNS 서비스가 있죠. 네,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그럼 아이폰에서 사용 가능한 페이스북 앱을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앱은 페이스북에서 배포하고 있는 페이스북 공식 앱인데요. 기본적인 글쓰기는 물론 친구 추가, 채팅, 사진 올리기 등 페이스북의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앱으로 유명합니다. 훗스위트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포스퀘어까지 모두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앱인데요. 페이스북 계정을 등록하면 글쓰기나 사진 등록 등 간단한 작업은 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의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앱들도 눈에 띄는데요. 비디오 타임 포 페이스북은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없이 페이스북에 공유된 거의 대부분의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앱으로 페이스북 웹을 바로 볼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도 함께 볼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비디오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동영상을 보고 또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앱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마지막으로 Advanced Type While Working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은 길을 걸어가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즐기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앱입니다. 이 앱은 후면 카메라가 작동해 앞을 확인하면서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통의 장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듯 네트워크를 펼칠 수 있는 SNS 애플리케이션들을 알아볼까요? 잇글링은 한국 토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관심 주제를 이어쓰면서 각자의 관심거리와 정보, 감성을 나눌 수 있는 앱입니다. 또 친구 추가나 팔로잉을 하지 않아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글을 이어쓴 사람들은 자동으로 친구로 등록되는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가 간 곳에 발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의 아이민 앱은 GPS 기능을 활용해 현재의 위치를 확인한 후 글을 남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요. 열린 채팅은 인근의 사람들과 마음껏 채팅을 즐길 수 있는 앱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브랜드 아이템은 책, 앨범, DVD 등에 대한 관리와 의견 등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는 앱으로 각 분야별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는 앱입니다. 완소남녀 어썸피플은 남녀들이 서로 자신의 사진을 올려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또 프로포즈 쪽지도 주고받는 재미있는 앱입니다. 이런 형태 외에도 문자를 주고받는 형식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카카오톡의 경우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상관없이 스마트폰이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메신저 어플입니다. 푸쉬 기능을 통해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사진과 동영상, 연락처 등도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MN토크는 메신저 어플이 많아지기 전에 개발됐던 앱으로 윈도우 모바일, 안드로이드, iOS를 모두 지원하는 몇 안 되는 메신저 앱입니다. 다음에서 개발한 마이피플은 문자 대화나 알림, 자동 등록 등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음성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음성 쪽지 기능을 추가했고요. 컴퓨터에서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유용합니다. 이외에 인터넷 메신저의 대표격이었던 MSN톡은 그룹 채팅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상태로 로그인했을 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저장할 수도 있고 프로 버전은 파일 전송 기능까지 있습니다. 네이트온 앱의 경우 인터넷상과 똑같은 조건으로 무료 문자, 메일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버라는 모바일 VOIP 앱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바이버와 같이 무료로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 전화를 할 수 있는 앱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인터넷 전화 앱은 스카이프입니다. 스카이프는 스카이프가 설치되어 있는 사람들끼리는 3G나 와이파이를 이용해 무료 통화가 가능하고 유료긴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는 물론 유선전화로도 발신이 가능합니다. 또 한 명 이상의 친구들에게 인스턴트 메시지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음질의 통화 상태가 아닌 점과 항상 스카이프 앱을 켜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의 프링도 가입자 간의 무료 통화는 물론 영상 통화까지 3G 환경과 와이파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고 탱고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의 영상 통화가 가능한 앱으로 유명합니다. 보랏빛으로 바탕을 채운 바이버의 경우 앱을 켜놓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이버를 통해 전화가 오면 알려주기 때문에 수신이 가능하고요. 좋은 통화 음질은 물론 국내, 국외, 3G 등 가리지 않고 이 바이버만 설치된 유저라면 모두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재 각 통신사에서 바이버와 스카이프 같은 모바일 VOIP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스마트폰 유저답게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한 필수 앱, 공부하기 위한 여러 애플리케이션도 알아볼까요? 영어 한방 검색 앱은 한 번의 입력으로 세 종류의 영어 사전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고 영한, 한영 검색은 물론 영어 명언으로 영어 공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어 회화 두뇌 테스트는 영어 회화 두뇌 트레이닝 플러스가 비싸서 선뜻 구매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영어 회화 테스트로 본인의 회화 실력을 알아볼 수도 있고 트레이닝도 가능한 앱입니다. 능률 영어 표현 찾기는 영어 단어나 표현을 검색하면 예문을 보여주는 앱으로 영어 업무가 많은 외국계 기업인, 비즈니스맨, 유학생이나 여행자 등에게 유용한 앱입니다. 문단열의 자동암기 영어 회화는 교육 어플 중에서도 체계화, 전문화된 앱으로 초급에서 고급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나뉘어져 있고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단어장은 62,500단어의 영단어, 수거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들어 저장할 수 있어 단어나 수거를 공부하는 데 적격입니다.
EBSI는 EBSI 모바일 데이터에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면 와이파이, 3G 통신망을 이용해 동영상 강좌 등을 다운로드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 M러닝 서비스에 가입은 유료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 역사를 연도별로 정리해 중요한 사건들을 바로 알 수 있는 한국사 연표 앱과 아이들의 창의력에 도움이 되는 동요나 동화를 서비스하는 야후 꾸러기 동요 동화 앱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람에겐 교양의 양식을, 그리고 스마트폰은 끊임없는 관심이 필수인데요. 특히 스마트폰 파일을 관리하거나 정리해주는 앱도 잊지 말고 챙겨야겠죠. 액티비티 모니터 터치는 사용 가능한 용량이나 메모리 현황, 네트워크, 배터리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무료 버전에서는 배터리 상태만 확인 가능합니다. 메모리 몬스터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현황이나 사용 가능한 메모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이고, 시스템 인포 프로는 디스크 현황이나 메모리 현황, CPU 로드 상태, 그리고 배터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료 관리 앱들은 현황만 파악할 뿐 실제로 메모리 정리나 실행되고 있는 앱을 정리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따로 관리해주거나 유료 앱을 구입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스마트폰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자주 사용하는 앱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이 부족하고 또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바뀌고 있는 것이 이 스마트폰 관련 정보니까요. 스마트폰 업데이트나 새로 출시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오늘만 무료 앱 등을 통해서 유료로 서비스되던 앱도 놓치지 말고 사용하시면 더욱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헬로 스마트폰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된 헬로 스마트폰은 단화와 사이트는 물론 미디어잇 앱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에서 시작되는 스마트폰 세상. 지금까지 헬로 스마트폰이었습니다.